디지털 키로 이용 가능한 기본 기능 및 부가 기능에 대한 안내입니다. 디지털 키를 차량 문에 접촉하여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무선 충전 패드에 거치하여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번엔 디지털 키 앱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앱으로 차량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비상경보를 작동. 해제가 가능합니다. 원격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키 앱의 도어락 버튼을 누른 후 4초 이내에 원격 시동 버튼을 누르시면 비상등이 점멸하며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열림 기능까지 최소 10m 이내의 거리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동작 가능합니다. 앱 화면에 차량 이미지를 누르시면 차량 상태 확인 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누적 주행 거리, 최근 주행 연비, 주행 가는 거리와 연료 잔량 등은 물론 타이어 공기압과 도어 잠금 상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화 설정 기능인데요. 먼저 사전에 설정해 놓은 개인화 프로필과 디지털 키 간의 연동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디지털 키로 문을 열면 좌석이 자동 조절됩니다. 다음으로 차량 탑승 후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시동을 걸면 아웃사이드 미러, 사운드, 드라이빙 모드, 내비게이션, 라디오 주파수 등이 자동 조절됩니다.